아,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그 쌈에다가 싸서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고기를 올리고 마늘 듬뿍 그리고 아 그리고 마늘 아 생마늘 네 이번엔 생마늘로 아로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팍팍 넘치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깨춤 뭐예요? 마늘춤이에요? 되게 마늘이 맛있으면 기분 좋게 매웁니다 마늘이 많이 들어간 매운맛은 네. 일단 뱃속부터 천천히 올라옵니다 아, 맵기가 맞아요 맞아 입이 매운 게 아니고 먹다 보니까 거의 다 먹었거든요, 지금. 야, 저기다 밥 그렇죠, 비벼.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국수를 넣으면 됩니다. 아, 국수. 와. 아, 아우. 아. 와. 진짜. 야. 아, 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우리가 아는 그 토마토 스파게티 있잖아요. 오. 그 맛이 납니다. 왜? 어? 적당히 알싸하면서 단맛이 끝에 맴돌거든요. 너무 옆으로 간 거 아닌가? 토마토 네. 스파게티. 아니 맛이. 진짜 그 토마토 스파게티 맛이 살짝 매운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조금 소스가 남았죠? 빠지면 안 되는 거 K 디저트. 볶음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딱딱 잘 비벼서 꾹꾹 눌러서 아우 살짝 디저트 디저트. 그렇죠, 그렇죠. 저 아, 살짝 좀. 아이고. 이거는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지. 마늘을 하나 올렸어. 아 참. 아, 저런 소스 있으면. 어, 배불러, 배불러. 그러지. 야, 우리 밥 추가해서 말을 하지 마, 하지 마. 아, 배불러 못 먹어. 근데 누군가가 해놓으면 또 가. 맞아. 계속 먹어. 계속 아. 바닥을 보여요. 네. 이게 탄수화물 먹어도 마늘이 소화를 도와주니까 아. 그렇게 먹어도 부담이 없죠. 네. 아.